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어떻게 어디를 갔나요? 다시 다시 네. 1년 전에 갔었던 서울 유나이티드. 아, 서울 유나이티드. 근데 고향팀이 친정팀이네. 아,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스페인 리그를 네. 경험하고 들어왔을 때 K3는 어땠나요? 아, 일단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리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제가 스페인 가기 전 그 반년 동안 뛰었던 K3 베이직에서의 그 기분과는 또 달랐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고 좀 경기를 보는 눈이 조금 쓰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게 최근이잖아요? 그죠, 엄청 그럼 최근에 그럼 몇 경기 몇 골을 넣었나요, 후반기에 들어와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남은 경기가 6경기였는데 6경기 모두 뭐 선발로 뛰면서 3골 1도움을 해갖고 많이 했네요. 아, 네. 그 팀에서 네. 골은 거의 제가 다 넣었다고 할 수 있죠. 6경기 남은 6경기 중에. 아, 진짜요? 네. 많이 넣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넣죠. 그러면은 이제 고현명 선수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2년 동안 굉장히 멋진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이 아마추어라는 사람이 특히나 25살이 27까지 이렇게 긴 여정인데 네. 이걸 이렇게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원동력? 아니면 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처음을 살 수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일단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냥 열정이라는 것 같아요. 아, 무능이 아니라요? 네, 무능은 아니고 열정. 무능이 아니라 열정이에요? 열정. 무능이 아니라? 무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모든 걸 믿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이 있어야 돼. 네. 근데 그 열정을 뒷받침 해주는 게 바로 이 무능. 무능이 있기 때문에 제 열정을 살릴 수 있었고요. 왜? 제 열정이 없었다면 무능도 없었겠죠. 네, 제 열정을 못 봤다면 무능 쌤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겠죠. 그건 그렇지. 열정을 보여지. 그러니까. 네.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네. 그래서 본인은 그 2년 동안 그럼 축구를 하면서 네네. 한 번이라도 아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라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네,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은 없는데 다른 방면은 많이 생각했죠. 현실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현재 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은 이제 뭐 잘 막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 제자리 걸음 또는 뭐 도태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조금 낙심할 수 있는데 뭐 현재 상황에 제가 재밌게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고 내가 이왕 해보자고 했던 거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엄청 재밌게 열정 있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뭐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가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을 하다가 뭐 군대를 갔다가 다시 대학을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하면 주로 남자 나이한 28, 30 사이에 대부분이 취직을 해도 뭐 잘했다 그죠? 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특히나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8에서 30 사이에만 취직을 해도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내 친구들은 뭐 옆에서 뭐 2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3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걸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친구가 나보다 200만원 더 월급 벌고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5년 먼저 했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5년 동안 내가 축구를 더 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해서 분명히 그 5년 따라갈 수 있는 그 돈이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본명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아 축구를 하고 있고 내가 아직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이고 포기가 하기 싫은데 너무 현실적인 걸 바라본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자가 진짜 29, 30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본인이 가정을 정말 꾸리고 싶고 어린 나이 때부터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막 이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현실적인 걸 당연히 바라봐야겠죠. 당연히 바라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거기에 갇혀서 남들의 시선에 너무 갇혀서 본인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는 말아라. 예, 그 지금 단돈 200만원 더 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고 그 200만원 벌어도 다 써요. 예, 다 써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열정이 남아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옛날에도 한번 했던 것 같고 네, 그냥 갑자기 해주고 싶었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 봅시다. 이제 네.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이제 시즌도 끝났고요. 네.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요? 네, 저는 이제 또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또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역은 네.